방금 얻은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창, 드랭의 쌍창. 이거 지금 써도 괜찮을까요? 섬상탐매는 안 줬어. 약해 보여서 뭐 쓸 생각 없었습니다. 오, 이건가 봐. 오, 겁나 신기해. 원, 투. 돌진은 어떻게 쓰는 거야? 오, 이거구나. 한번 써볼래요. 쌍창! 촉창 맛을 보여주겠어. 누구냐 도대체? 너구나. 올라가서 저것들부터 잡겠습니다. 얌방진 놈들. 어이 뭐야 되게 많잖아. 이쑤시개를 찌르는 듯해. 으앗! 따다다다다다닥! 뭘 이렇게 약해? 약한 것 같은데? 으앗! 아! 약행. 강화가 안 돼서 너무나도 약한 것 같아. 어! 개짱나! 아이 건방진 놈들! 하! 역시 해머는 진리다. 해머! 한방짜리 몬스터였네요. 한방짜리. 아, 이제는 그냥 튀어나오는 무기는 바로바로 못쓰겠네요. 초반에 이것저것 무기 다 돌려써봤는데 이젠 안되겠어. 돼지 녀석! 머리통! 뭐야! 이걸 맞고도 버텨? 엄청나구만. 자, 이제 근력이 돼서 한 손으로 때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오오오오오오! 양손으로 하면은 더 이점이 있나요? 그럼 방패랑 해머를 같이 쓸 수도 있겠네. 근데 장비 중량이 안 되지, 그럼. 어, 아직까지는 양손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양손이 아무래도 좀 더 세겠지? 묵직하더라도 한번 요렇게 쌍으로 해보자. 이게 정말 무적조합인 것 같아. 그냥 막다가 때리면 되거든요. 중량은 체력을 올려야 돼요. 그러네, 이게 잘 안 굴러져. 요만큼밖에 안 굴러져. 근데 요것도 안정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안정감이 높아 보여. 어어. 이쪽인가? 양손들이 조금 더 높다. 어, 조금 정도는 뭐. 어? 일단 여기 처음 온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것도 그건가? 저기 있다. 알았어. 안 되겠어. 아무래도 좀 불안해. 불안해. 이거 올라야지. 요놈. 와, 또다시 빙글빙글 돌아보자.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원 촤악!
잡았으면 이젠 잘 잡네. 좋았어. 지팡이청 법사템인 것 같아. 대방패 플러스 대형 무기 조합 안 좋습니다. 스태미나를 많이 쓰는데 휘두르는 속도도 느리니까 영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해머만 쓰겠습니다. 해머를 쓰게 되면 일단 현재로서 제일 가부탄 무기는 이건 것 같아. 대형 방패랑 다크소드 딜도 잘 나오고 공속도 빠르고 뭐 하나 단점이 없어. 어? 이건 요렇게 내려가는 용도인가 보네. 그렇군. 무기에 따라서 한 손, 양손 공격 모션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렇군. 여긴 그냥 아이템 먹으러 오는 공간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처음 미치네요. 아, 막자 쉬고 갈까? 아이 쉬고 가자. 쉬고 가자. 아직 뭐 몬스터 잡은 것도 없어요. 딱히 잡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한 바퀴 그냥 크게 돌아왔네 제가. 여기서 왼쪽. 이제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딱 느낌이 왔어요. 삘이 빡 왔습니다. 2층에 반지가 하나 더 있었다고? 아 그럼 다시 돌아야 돼? 아 저건가? 그래? 그럼 다시 돌면 되지. 다시 돌고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광장 넓어가지고. 아 맞다! 엘리베이터! 맞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려놓고 바로 깜빡해버렸다. 바텀풀에서 바로 가셔도 돼요. 어 그래요? 그니까 엘리베이터 있었잖아. 엘리베이터 뭔가 반지가 있대. 반지 먹으러 갑니다. 반지 어디더라? 어우 이놈의 맵은 봐도 봐도 기억이 안 돼. 여기였나? 좋아. 총의 반지라고. HP 플러스 체력 플러스 스태미나. 와! 반드시 먹어야 되겠는데요. 스탯이 되게 좋잖아. 오롱. 응, 여기 안 왔었어. 굿. 좋아. 아니군. 잘못 왔어. 땡이야, 땡. 도대체 어딥니까? 못 찾겠어요. 구석구석 다 봤는데 없네. 여기도 엘리베이터는 아까 그 엘리베이터네. 유적 탐방하시나요? 어, 탐방하고 있어. 뭐야 이건? 만질 수 있어 보이는데 못 만져. 여기서 쟤를 잡았잖아. 2층엔 없네요. 어, 내려가야 돼. 여기가 그래도 보스방이잖아. 보스방인데 길이 나뉘나? 저 문을 열 수가 있나?
No. No. 좀더 가셔야 돼요. 뭐야? 에이! 그렇군요. 여기 아니에요? 그렇군요. 나갑시다. 왠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막아놨네. 좀더 가야 됐었군요. 오케이. 가지고 싶다. 그니까 저 위에서 스무스하게 떨어지면 되잖아. 아닌데? 높네. 일단은 쭉 갈래. 저 위쪽에 너무 많아. 너왜 언제 일어나 있었어요? 왜 일어나 있어? 언제 일어났지, 쟨? 일단 여기서 얘네들이 마법을 뿅뿅 쏘는데 무척 그냥 무시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화토불이 있다. 정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화토불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 또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뻥치지 마. 믿지 않겠다. 오, 뭔가 넓은 데로 나왔습니다. 오, 넓은 데로 나왔는데 벽을 쳐야 된다고? 일단 비늘 얻었다. 어느 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벽이요? 환영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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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말씀했을 때는 10초 전일 테니까 내가 10초 전에 여기 있었겠지. 아닌가? 아, 이건가? 얏! 와! 빌리버버! 내려가! 빌리버버! 어, 뭐야, 여긴 또. 아니, 웬 난데없이 개가 있어? 아니, 뭐야, 왜두 마리야? 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잉? 어, 안 되는데잉? 아, 젠장. 냠냠. 냠냠. 냠냠 됐네. 이젠 불려버렸어. 아, 아그작 아그작. 이거는 타도다. 타도. 아, 아닌데. 타도 말고 이거를 두 손으로 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굴러서 피해야 될것 같아. 지난번에도 굴러서 피하면서 머리통에다가 대경직을 넣어서 잡았었어. 바로 그거야. 일단 저기까지 런 하겠습니다. 런. 2만 소울이나 모았었어요. 안 돼. 그럼 바로 가야 돼. 그냥 방패 들고 돌면서 때리면 돼요. 리얼리? 아, 그렇게 간단한 파회법이 그렇게 간단하단 말이요? 아야. 전 지난번에 머리 때린 그 기억 때문에 머리 쪽으로만 계속 때리려고 하다 물렸어요. 아, 안 되겠네. 그럼 머리 말고 엉덩이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괜찮겠네요. 슝! 근데 개가 두 마리나 있었다! 하하, 두 마리 너무 많은데용. 한 마리 일로 와. 일로 와.
중앙까지 나가면 한 마리가 더 오겠지. 얘네 두 마리 끌림 당하면은 무조건 못 이기네. 돼! 안 돼! 아, 유연한 놈, 아. 유연해, 유연해. 엉덩이 있어도 자꾸 깨뭅니다. 또다시 멍멍이한테 좌절하는가? 지난번에 멍멍이한테 한 20번 죽었거든요. 가드를 하자, 그래, 가드. 가드, 가드. 왜 굴러서 피하려 그래?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대형 방패를 들고 왜 막으려고 시도를 합니까? 아, 왜 굴러서 피할 생각만 하나. 막아, 막아. 팍팍 막아. 안 맞고 굴러서 피하려 그러다가 계속 맞았습니다. 정면 돌파한다. 잠불! 멍멍이가 공격 판정이 좀 심한 편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치사해 굉장히. 아주 치사한 놈입니다, 요래서. 흉! 아우! 밑으로 엄청 내려오기도 한다, 진짜. 어, 어그로 끌린 것 같은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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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말도 안 돼!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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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아, 왔다! 야! 야! 아! 아, 또 정면에서 막으면 안 돼. 아, 그렇군. 정면에서 막으면 또 안 돼요. 돌진기는 잡기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는 막지 말고 엉덩이에서는 한 대 때리고 막아. 근데 이 녀석 공속도 엄청 빨라. 무는 데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아. 초당 1.2회 정도 깨뭅니다. 세상에, 미쳐버려. 나중에 잡으시는 것이 안 돼. 분통 터져서 갑니다, 또다시. 멍이 녀석이 감히! 에,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잡나, 어, 잘못 왔어요. 어, 아! 안 돼! 하지 마! 오씨, 깜짝이야. 아, 나 빈정상했어. 여기 쉬고 갈 거다. 저거 두 마리를 다 잡아야지 반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겠네. 그 반지가 엄청 좋대요. 체력도 올라, 스태미나도 올라, 모드가 다 올라. 얼마나 좋냐? 먹어야 되겠어. 멍멍이 한번 물리면 못 나오나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대로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한 방이야. 제 체력에서는 한 방. 죽창 같은 깨물기입니다, 정말. 어잇! 올 때마다 잠불 하나씩 먹는데. 어우, 더 줬으면 좋겠다. 이긴다. 승리를 위하여. 야. 이거! 잠깐만요. 햄머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머리통을 친다. 나에게 내 사전에 방어 따위는 없어. 넌 이제 죽었어. 건방진 놈. 일로 와. 따라와. 어, 야야야야. 자, 빼고. 잘 굴러줘, 이제. 들어와, 이 자식아.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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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걸 써야 되겠어. 다시 엉덩이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 겁나 어렵네. 아, 정말 어렵네. 나의 공격 타이밍은 대체 언제인가 모르겠어. 난 언제 때려야 되는 거야? 열린 결말이었어? 다크소드로 다시 갈아타겠습니다. 이번엔 두손 다크소드 해볼게요. 두손 다크소드. 이거라면 가능해. 지난번에도 사실 타도 양손잡이로 잡았거든요? 다리 위에서, 그 좁아터진 다리 위에서? 그 시절에 내가 필요하다. 나 도대체 그때 어떻게 잡은 거야? 아주 대단한데? 아니야, 이번에도 머리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난 머리를 치겠어. 예쁘게 피해서 머리를. 숙련 변질을 안 하셨어요. 숙련 변질이요? 그게 뭐죠? 속성 변질을 한 것 같은데. 아저씨, 다른 게임에서 왜 문헌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게 본능인가봐. 본능인가봐. 덤벨 자식아. 이거 먹고 아! 먹었어! 여한은 없어! 돌고 차라리 저 소울을 쓰고 오시죠. 아니야. 됐어. 내가 이게 이제 내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감 잡았셈. 응? 이김. 승리만이 있을 거다. 정말로 승리. 물려서 들려 올려졌을 때 약공격 플러스 가드 버튼 연타하면은 아마도 푸실 수가 있어. 아니? 정말로? 이제 안 맞아. 근데 이제 맞지 않아. 알아둬야지. 그래도 약공격 플러스 가드 버튼? 가드 버튼이 뭐야? 왼손을 쓰라 이거지. 어허. 오케이. 가드랑 약공격. 약공격이 뭐야? 이거지. 헷갈려.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지. 이렇게. 이게 가드고 이게 약공격이에요. 두 개를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깁니다. 이긴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소울부터 회수하고. 내가 왜 그걸 깜빡했을까? 플리 전에 죽어서 저도 몰라요. 그렇군. 나도 몰라. 님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자식아, 들어와. 혼쭐을 내주겠어, 멍멍이 자식. 아, 이게 자꾸 풀리네. 냠. 반피 때렸는데. 야. 안쪽으로 그럴 걸 그랬습니다. 아, 아까워.
다크소드 따위보다 남자라면 특대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앞으로 그러도록 하고 특대검을 써보라는데? 좋아. 근데 이게 플러스 7강까지 했어요. 아, 특대검은 없습니다. 그냥 대검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도 그래도 네, 있습니다. 늑대 기사의 대검 플러스 1이 있어. 그래, 나한테도 대검이 있지. 그래! 대검으로 하는 거야! 그레이트 소드가 일단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그레이트 소드가 좋아요? 이게 가듯이 감소율만 더 좋지. 이게 중량도 무겁고. 늑대 검술. 일단 기술 좀 알아보자. 아, 그레이트 대검이 특대검입니까? 아, 그래? 오, 뭐야, 나 이거 언제 얻었어? 기억이 없어. 이거 무슨 기술? 오, 올려 배기. 다크소드가 제일 좋아요.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잠깐만, 나 왜 이런 멋진 무기가 왜 있어? 전혀 몰랐네. 아이, 다크소드 필요 없습니다. 대검 가져와. 이런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잖아. 간다. 아, 안되겠습니다. 모논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모논 아저씨 하겠습니다. 모논 아저씨 진짜 모논 아저씨 머리만 때려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더 잘할지도 몰라. 노강대검 알게 뭐야. 렛츠고. 일단 잠깐만, 무기 모션을 몰라. 나 지금 무기 모션 역시 남자십니다. 자, 이게 내려 찍기. 이거는 가로배기야.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션이야. 그리고 유사시에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석 공격은 이렇게 찌르기. 전 강공격 모션 해보세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훙 하는데 이게 뭐지? 아하, 이거군. 이거 왜 두 개나 해놨냐? 잠깐만, 왜 두 개나 했지? 에스트 제피병을 왜 두 개나 설정했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여지껏. 그래서 그 얘기가 났던 거군. 이때를 대비해서. 오케이, 완벽함, 이김. 간다! 왔다, 이 자식아. 대검 플레이를 보여주마. 일로 와. 어, 쫄린다. 쫄린다. 뭔가 잘못됐어. 아! 아, 더러운 망망이! 아! 제발! 어, 한 대도 못 때리겠어. 아, 시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와, 손에도 공격 판정이 있을 줄이야. 다 먹어, 일단, 다 먹어. 아! 남나파! 아! 저거 누르지도 않은데, 왜 맛이야! 젠장. 피하기 너무 급급해. 한 대도 못 때렸다. 한 대도. 아이씨, 뭐지? 언제 때리지? 쟤 너무 사기캐 아닙니까?
아까 쫄로 잡았던 그 뭐지? 걔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요? 얘가 훨씬 더 어려운데? 언제 때려? 어허, 남자 그런 거 없고 다크소드 듭시다. 그럴까요? 아니야! 한 번만 더! 아, 이거 분통 터져서 안 되겠네? 겁나 분통 터지셈. 한 번만 더. 이제 보이는 듯해. 딱 한 번만 더! 안 돼. 대검으로 응가를 살 수 없어. 이건, 대검에 대한, 이건 죄야, 죄. 죄. 저런 패턴만 알고 회피하면 되는데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난 왜 모르겠지? 그러니까 공격이 원투펀치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다. 시청자들은 X를 눌러서 조이를 표하십시오. 아니야! 조이 표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김. 정말이야. 한 마리 잡았다 해도 나머지 한 마리 어떨 건가요? 한 마리 잡으면 가능해. 이건 또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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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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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기회가 아니다! 오호! 냠냠냠냠냠. 이때 저거 한 다음에 틈이 좀 있는 아니야. 이때 틈이 좀 생긴단 말이다. 머리를 쳐. 지금이야. 지금인데. 아깝다. 이길 수 있어.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전기 브레스 쓸 때 전기를 쓰세요. 어떻게? 핫토플, 야 너 또 왔냐? 머플이다 많이 죽을래. 강한 무기 들고 빨리 갈래. 내가 지금 머플이는 걸로 보여? 그래? 맞아. 맞아. 사실 대검을 겁나게 잘 쓰고 싶습니다. 아 이럴수가. 이렇게 멋진 무기를 전투기술. 그러니까 이게 한 대 맞고 그냥 무시하고 패는 건가요? 맞음과 동시에 그냥 패는 겁니까? 이제 이김. 다크소울은 죽는 게임입니다.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정체성, 이게 정상이래.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이깁니다. 이번에 좀 전판에 솔직히 잘했지 않나? 어, 노래 버프 받았어요. 어, 흥겹게 아주 잘했는데 말이다. 전기 브레스 쏠 때 후딜이 되니까 그때 한두 대 때리거나 전기를 쓰시거나. 알겠습니다. 맞아. 전기 브레스 그때가 타이밍이야. 전 끝날 때라고 생각했는데 때리 그냥 쥐어 팹시다. 일로 와. 따라와.
얘네가 사실 중보스급이야. 개고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개사기야! 어! 스태미나! 강인한 대감 마술을 봐라!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안 돼! 한 번만 피하면 돼! 아, 촥! 아, 촥! 아, 람을 자시라니! 아 뭐야 머리 안 때려도 되잖아. 그러네 내가 머리 때문에 미쳐가지고 아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 맞아 여기는 그러니까 공격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없었지. 나 순식간에 진짜 여지껏 한 20분 정도는 모논을 한 줄. 아 맞다 여기 때려도 데미지 잘 박히고 저기 때려도 잘 박히지. 모논 해패요. 아이 대검을 드니까 말이죠.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어 그 지난번에 사실 그 머리 때려가지고 데미지가 푹 하고 한 3분의 1 까진 게 봤거든요. 그 뽕이 잊혀지지 않았나 보다. 땡큐. 이번엔 뭐죠? 아, 이번 그 내가 요즘에 나루토를 보고 있는데 느낀 게 손을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린 열심히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안 될 거야, 아마. 어. 고전 짤방이군. 힘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게. 아, 배 아파 근데. 아, 너 때문에 배 아프잖아. 아. 아, 배 아파. 아, 뭐 때문에 배 아파 죽겠어요, 정말. 아 내가 아 잠깐만 배 아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럼 머리 데미지가 아니라 타도에 의한 출혈 데미지가 피로 푹 깎인 거. 아. 아 그런 거였어? 아 여지껏 몰랐네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파. 어 야 한 번 없어졌어. 루아.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없어지는구나. 또 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하, 애송이 녀석. 어, 잠깐만. 저거 보스인가? 저 뒤쪽에. 앙! 아따가. 와! 이때 한 대 때리면 내가 얻어맞겠지? 그냥 아예 시점을 풀어볼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후아! 싹! 싹! 내 체력! 오짤! 상상! 아, 개무섭군.
얌얌. 자, 피하고. 딱 피하고. 으악! 아! 안 돼! 으악, 마무리는 멋있게! 으악! 안 돼!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촥! 안 돼! 으악, 안 돼! 한결같아야 돼! 한 대만 더! 으라차! 와! 이걸 못 보내냐! 아이고, 왜 이렇게 약함? 왜 이걸 못 보내? 응? 이거 이제 봉인 기술, 이거 겁나 그냥 두 대 때렸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약하죠? 기본 공격이 더 셈. 그래 다크 소울들자 이거 갖다 버려. 내가 무슨 짓을? 이게 좋겠습니다. 좋고 말고. 유당이 오빠 나랑 밤샘 데이트해요. 미치겠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끝날 차례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배 아프냐? 땡큐. 방패가 또 때릴 생각하고 있나? 잠깐. 실수. 이제 잡습니다. 아, 대검은 강화를 좀 더 한 다음에 올게요.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한 방 한 방들이 아이, 너무나 약해. 이번엔 정말 이긴다. 모든 패턴을 다 봤어. 모든 방식으로 다 죽어봤어. 몇 초만 진정을 하고 가세요. 진정이 되고 있네요. 무척이나 진정이 잘 됐습니다. 이제 두드려 패겠습니다. 일로 와. 떡망망이 뭐야 이게? 인간의 웅덩이? 이건 뭐징? 어! 일단 저거부터. 자! 어! 한 대만 때리자. 얘 너무 빨라. 아, 이놈의 시점. 자. 어! 앞발로 핥힐 줄이야. 냠냠냠. 쟤 왜 이렇게 실패해서 안 잡히지 저거? 아! 다 빨았다. 드디어. 나이스 샷. 저거 보스, 저거 아니었구나. 그냥 장식품이었나, 저거. 아휴.